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46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델의 새로 나온 신곡 Easy on Me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코드도 쉽고 그리고 가사도 일반적인 팝송에 비해서 부르기가 굉장히 편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연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한 5분, 10분만 연습하시면 이곡 처음부터 끝까지 편하게 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델의 노래는 늘 아델이 가장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배우고 공부한다라는 분들이 아델을 많이 연구하고 따라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워낙 이 보컬이 독특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아델 같은 느낌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나 리듬이 간단하니까 재밌게 배워봤으면 좋겠고 원곡은 F키예요. 원곡은 F키인데 요걸로 연주를 하면 아마 여자분들이 부르기에는 음이 너무 높을 거예요. 그래서 F키로 잠깐 연습하고 C키로도 잠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C키로 연습한 거를 아델 원곡과 같은 높이로 부르시려면 5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C키로 요렇게 연주하면 높이는 똑같은데 요렇게 하면 부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5프렛에 끼우지 마시고 뭐 3프렛, 2프렛 정도 끼워가지고 이렇게 C키로 연주를 하시면 비교적 편하게 노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F키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F, 그 다음 D마이너, 그리고 B플랫, 그리고 C코드, 그리고 G마이너7.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리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연습했었던 모던 락 리듬으로 할 거예요. 리듬 패턴 보시면 단다가다 단다가다 단다라. 먼저 왼손 뮤트하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단다라라 단다라라 단다라. 네, 이렇게 됩니다. 실제 연주하실 때는 단다라라 이렇게 16분 음표 부분에서 굉장히 피크의 힘을 빼고 치는 둥 마는 둥 또는 어떨 때는 단다 으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칼립소 느낌처럼 단다 으라 단다라 이렇게 요렇게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시작.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힘을 빼고 치시고 그리고 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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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 코드 잡고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이번에는 하나씩 빼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인데요. 원곡에서는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멜로디 같은 경우는 굳이 기타로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코드 잡고 그냥 리듬만 연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코드 보시면 F, D-7, 그리고 F/A 나와 있는데 그냥 F로 잡으세요. 분수 코드 무시하시고. 그리고 B플랫에 보면 중간에 드르릉 표시 하나 있죠. 이 곡은 드르릉 들어가는 부분이 다 똑같은데 단다라라 짠 이렇게 하면서 노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랫줄 다섯 번째 마디, no gold 들어가는 부분까지 같이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마디, F 코드부터. 시작. 힘 빼고. 네, 아이고, D-7까지 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도 치는 건 계속 똑같이 치시면 돼요.
노래가 조금 잔잔한 부분에서는 단다라라 단다라라 단다라 요거를 최대한 피크의 힘을 빼고 치시고 뒷부분에 약간 노래가 강해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세게 쳐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면 F, D마이너, F/A까지는 똑같고 맨 마지막 B플랫 그리고 C코드 한마디에 두 개 나와 있죠. 이 곡의 한마디에 코드 두 개 나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두 번째 코드가 한 박자짜리예요. 그래서 B플랫 C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 연습해 보시면 노래 가사가 리듬하고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원곡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 바로 앞마디 F/A 같은 경우는 Washing my hands in for 하면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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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Washing my hands in for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도 FD-7C 여기서도 뭐 Bring myself to swim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요. B 플랫도 마찬가지로 I am drowning in the 이렇게 I am drowning in the 이런 식으로 됩니다. 리듬과 노래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모던 락으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기에 굉장히 편한 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C 코드 요 부분도 silence 이렇게 리듬과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에 인 다음에 드르릉 표시 있죠. 여기서도 하고 나서 이제 go easy on me 하는 부분 요 부분에서부터 약간 세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G-7 그리고 여기서도 F는 한 박자 그리고 B 플랫 F D 마이너 C 맨 마지막 코드 F/A 이것도 한 박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방금 연습했던 리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래 몇 줄 정도까지만 같이 연습해 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다섯 번째 마디부터 시작. 자,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서 B플랫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부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30마디 부분 30마디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은 F, B플랫, F가 나와 있죠. 그래서 F코드로 그 다음 B플랫 그 다음 F 예, 요 부분에서만 이렇게 한마디 코드 3개 나오는 부분이에요. 바로 앞에 30마디 B 플랫부터 여기 보이는 한 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C코드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볼까요? 여기 짠 나왔죠? 그리고 나서 고 하고 나서 도돌이표 타고 위로 올라와서 13번째 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21마디까지 연주하고 두 번째 마디 1번 부분 아까 지나갔고 이제 점프해서 2번 부분 오면 34마디 있는 줄 세 번째 마디로 오죠.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가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44마디까지 내려오면 두 번째 마디 B 플랫 여기도
그런데 여기 C코드 한번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C코드 넣어놨는데 이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짠! 보이 요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B플랫 다음에 짠! 할 때 머릿속에서 단다라라 요걸 세고 있어야 돼요. 단다라라 단다라라 단다라 요렇게 요 부분 같이 해볼게요. B플랫부터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랫부분은 뭐 별다른 연주가 없고 맨 아랫줄 끝나는 부분 53마디 내려와서 B플랫 F 연주하고 D마이너7 F B플랫까지 맨 마지막 코드 B플랫까지 연주하고 끝나는데 보통은 우리가 맨 마지막 B플랫 코드로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는 게 보통인데 드르릉 하면 촌스러워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D-7부터 해볼게요. 네, 앞에 예, 세 번째 마디 D-7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C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C키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 보시면 C, A-7, F, G, D-7. 코드가 훨씬 쉽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곡과 같은 높이로 하시려면 5프렛에 카프를 끼우고 C키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높아요. 여자분들 높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3프렛이나 2프렛 정도의 카프 끼우고 C키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은 그냥 카포 없이 C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으니까 악보 첫 번째 마디부터 같이 가볼게요. 아, 여기 C/E 세 번째 마디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잡고, 네. 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C/E로 잡아주면 좋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에 코드 3개 나오는 부분도 아랫줄 내려와서 30마디 부분 두 번째 마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맨 앞에 F코드부터 한 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F키 그리고 뒷부분에 E키 악보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델의 신곡 Easy on Me라는 곡을 배워봤는데요. 일단은 뭐 코드가 쉽고 리듬 모던 락으로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은 모던 락과 노래 가사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원곡 들어보면서 이렇게 조금 해보시면 저처럼 영어가 조금 짧으신 분들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